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의 육경주 소요경마 박철 육경주입니다. 자, 오늘 중반부 승부처입니다. 전배당 뽑고 출발합니다. 공백 있는 2번마 천공시톤보다는 3번마 골든잭팟이 더 낫다 그랬죠. 무조건 승부입니다. 이거는 정정의 기수 3번 골든잭팟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자, 4번마 한강글로리 마이아 기수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하다. 자, 쌍복식 3번 4번 3번 골든잭팟 그리고 4번 한강글로리의 추격. 3번 골든잭팟 그리고 4번 한강글로리, 5번 히어로 질주까지. 경주는 1400m 소요경마 제주의 마지막 경주 육경주. 소요경마 제주 육경주입니다. 메인 중부입니다. 자, 이번에 대가리 가는 마께 16조 김영래 마방에 7번마 한백 캠프를 쌍복식 대가리 놓고요. 주력 한방 6번마 김홍건이요. 대상의 추입에 한방 때립니다. 쌍복식 7번 6번 주력에 8번 선두권과 격차를 빠르게 풀어갑니다. 선두 6번 해상과 안쪽 7번 한백 캠프 페이 평가운데 바깥쪽 6번 해상 6번 7번 8번 1번 서울 구경주 2등급 말들의 1400m 유료경마 마지막 구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웨인중고. 자, 이번 경주 우리는 달락박스 아나짜리 바로 외곽 게이트 정우주 기수님 기수를 한 8번마 라온 아메리카니 외곽 선입으로 붙여갖고 올라오는 그림입니다. 8번 라온 아메리칸 쌍복 대가리를 놓고 5번 럭키월드 쌍복식 8번 대가리에 1번 5번 쌍복식 8번 대가리에 1번 5번 라온 아메리칸 바깥쪽에서 럭키월드입니다. 조인권 기수 개인통산 700승을 향해 갑니다. 럭키월드 바깥쪽 안쪽에서는 8번입니다. 럭키월드 데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이경주 토요경마 과천 이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경주 적응에 가는 8번마 오리온 알파. 자, 쌍복식 대가리 높고요. 5번 스파르탄 7번 학산대세까지 쌍복식 8번 대가리에 5번 7번 8번 대가리에 5번 7번 마이아 기숙이 승한 7번 학산대세가 8번 오리온 알파를 넘어서고 거리처를 벌립니다. 7번 학산대세가 가장 앞서고 그 뒤를 8번